경찰이 물벼락 갑질 논란을 일으킨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 황윤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강서경찰서는 오늘 오후 1시쯤 폭행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조 전 전무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. 강서경찰서 관계자는 조 전 전무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고 피해자와 말맞추기를 시도하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조 전 전무는 지난 3월 광고대행사와 회의 도중 광고팀장에게 폭언을 하고 유리컵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또 폭언과 폭행으로 광고업체 회의를 중단시켜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. 경찰은 사건이 알려진 후 정식 수사에 착수해 지난 1일 조 전 전무를 피해자 신분으로 소환해 15시간 동안 조사했습니다. 조 전 전무는 경찰 조사에서 폭행, 특수폭행, 업무방해 등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. 한편 대한항공 직원들은 오늘 오후 7시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조양호 회장 일가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를 개최합니다. 머니투데이 방송 황윤주입니다.